안녕하십니까. 휴먼 비전 앤 옵틱스 그리고 컬러 모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렉처 02의 B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색상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색상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밝기란 무엇이고, 우리 눈이 그것들을 빛들을 어떻게 감지를 해서 처리하느냐, 이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 색상과 밝기를 컴퓨터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색상 모델을 씁니다. 하나는 에디티브 컬러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티브 컬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다른 색깔이 되면서 빛이 대표적으로 이제 에디티브인데, 빛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서 에디티브 컬러 모델에서는 삼원광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원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왜 레드, 그린, 블루를 삼원색으로 썼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눈에 컬러 센서가 레드, 그린, 블루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그린, 블루를 표현을 하면, 레드, 그린, 블루 센서를 표현하면 우리 눈이 총천연색을 다 센싱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반대로 서브트랙티브 컬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브트랙티브 컬러의 삼원색은 뭐냐면 시안, 마젠타, 옐로우예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CMY.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잉크젯 프린터 살때 잉크를 CMY 하고 하나 더 사요. 보통 K를 사는데, K는 무슨 색깔이냐면, 네, 블랙입니다. 블랙. 왜 블랙을 B로 표현하지 않고 K라고 표현했느냐? 네, 여기 있는 RGB하고 헷갈리니까 그렇죠. 블루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는 블랙이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빛의 삼원색. 그다음에 이거는 네. 그다음에 색깔의 삼원색, 뭐 인쇄의 삼원색 할 때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봤는데, 빨강, 파랑, 노랑이 아닙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인쇄의 삼원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서브트랙티브 컬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보죠. 어떻게 생겼냐?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래서 레드하고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를 네, 이렇게 레드를 사용하면 레드, 그다음에 그린, 블루고, 레드하고 그린하고 빛을 합치면 여기가 옐로우가 돼요. 그다음에 레드하고 블루하고 합치면 마젠타가 되고, 그린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여기가 시안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 되냐면 빨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그러면 노랑과 보랑의 위치가 잡히죠. 그럼 하늘색은 당연히 그린과 블루가 섞인 것 같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드하고 그린하고 블루하고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냐? 흰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죠.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LCD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펜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소자에 빨간색 소자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FT LCD, LED 화면에, 픽셀을 굉장히 확대해 보면 여기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확대를 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시 한번 그 진짜로 그런 거 제가 웹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LCD 패턴이라고 쳐볼게요. LCD 패턴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레드, 그린, 순서가 어찌됐든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RGB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다른 패턴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레드, 그린, 블루를요.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이 굉장히 널리 쓰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치하면, 예를 들면 색상들을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무슨 펜타일 패턴, 무슨 이상한 패턴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직선, 한 픽셀짜리 선을 하나 그렸는데, 얘가 구불구불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치하면 당연히 해상도가 더 높은 것처럼 느끼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진 같은 거를 디스플레이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임의로 그린 수평선, 수직선 이런 것들을 그린 화면을 보면 이게 선이 구불구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 예를 들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의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1번. 여기서 우리 내 LCD 스크린에서 모니터에서 노란색을 이 픽셀에서 노란색들 픽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Yes, No, OX? 네, X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RGB가 있는데 노란색을 쏘는 게 아니라 레드하고 그린을 풀로 켜가지고 노란색을 만든 겁니다. 블루는 끄고요. 블루는 끄고 그러면 레드하고 그린이 켜져 있으면 옐로우를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옐로우 빛이 나는 어떤 무슨 뭐 나트륨 같은 거를 태우면 옐로우 빛이 나오죠. 그래서 옐로우 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옐로우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드, 그린, 블루 센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센스 아니 레드, 그린, 블루 그 광원을 가지고 레드, 그린을 둘다 켜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비율을 섞으면 여러 가지 총천연색의 색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색상을 사용하는 모델은 무엇이냐면 전부 레드, 그린, 블루 소자를 전부 끄면 이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블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레드를 켜면 이 색깔이 만들어지고, 그린을 켜면 이 색깔을 만들어지고, 레드와 그린을 동시에 켜면 이 색깔, 옐로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린과 블루를 동시에 키면 여기 시안이 만들어지고요. 블루와 레드를 키면 마젠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젠타, 시안, 옐로우 이게 인쇄의 삼원색, CMY가 인쇄의 삼원색이다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교수님, 그런데 왜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잉크가 4개가 필요한가요? CMYK를 쓰는데 블랙 잉크를 쓰나요? 보세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보시면 인쇄 삼원색에서는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세 개를 섞으면 까만색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하, 어이, 그러면 새 색깔 쓰고 CMY를 쓰고요. 까만색이 필요하면 시안, 마젠타, 옐로우 세 개를 섞었으면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블랙이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시안, 옐로우, 마젠타 잉크를 왕창왕창 써버리면 잉크가 3배로 바빠같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 잉크가 시안 마젠타 옐로우 잉크보다 훨씬 더 쌉니다. 블랙 잉크는 만들기가 쉬워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수수료 그냥 이렇게 탄소를 태워가지고 카본을 만들어서 카본 파우더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걸 만들기 위해서 비싼 거세 개를 소비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쇄에서는 CMY 여기다가 K를 하나 더 붙인 CMYK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색을 표현하느냐? 네, 색을 레드 소자, 그린 소자, 블루 소자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켜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뒤에 그냥 하얀색. 하얀색이라는 건 무슨 색이에요? 네, 레드, 그린, 블루 세 색깔이 다 나오는 백라이트를 켜고 레드를 막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겠어요? 시안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레드하고 그린을 막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겠어요? 블루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식으로 쓰는 방식도 있고
또는 OLED 같이 소자 하나하나가 레드, 그린, 블루 소자가 빛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OLED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라이트는 켜져 있고 백라이트는 그냥 하얀색을 항상 켜져 있고 얘를 막아서 까맣게 만들면 까맣게 만들려면 결국은 R, G, B를 모두 닫아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전력은 까만색을 보고 있는데도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LCD, TFT LCD 스크린이 OLED 스크린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막는 회로가 빛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까만색이 약간 밝은 회색처럼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함이 떨어진 겁니다. 까만색이 완전히 까맣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OLED가 훨씬 더 선명하고 밝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는 적은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모델을 쓰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무슨 모델을 쓰냐? 네, 당연히 RGB 모델을 컴퓨터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린이나 레드를 이렇게 쓸 텐데 이거를 5, 0, 1.0 이렇게 쓴 그 디지털로 켰다 껐다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0.1, 0.2부터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드를 얼마나 세게 켤 건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레드에다가 우리가 8비트를 어사인했다고 생각해봐요. 8비트를 어사인했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그린에다 8비트, 블루에다 8비트를 어사인해요. 그러면 8, 38의 24비트죠. 24비트로 굉장히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죠. 몇 개의 색깔? 2의 24개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비트는 컴퓨터에서 참 나빠요. 왜 나빠?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대부분 이렇게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돼 있잖아요. 근데 24비트 컴퓨터란 말은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되면 이게 24비트인 게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붙입니다. 알파 8비트를 더 붙여요. 그럼 이 알파는 어디다 쓰냐? 불투명도. 투명도가 아니고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를 표현하는 데 쓰여요. 불투명도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불투명도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투명도라고 했을 때는 이건 투명도 트랜스퍼런시야. 그럼 트랜스퍼런시는 1.0이 되면 완전히 투명한 거겠죠. 그죠? 근데 제가 계속 불투명도라고 얘기한 이유는 오페시티예요. 불투명도. 탁도. 탁도는 오페시티가 1.0이면 네, 1.0이면 이거는 완전히 불투명한 겁니다. 만약에 오페시티가 0.0이면 무엇을 뜻할까요? 네, 완전히 투명한 걸 뜻해요. 그래서 투명도라고 하지 않고 불투명도라고 합니다. 그럼 투명도라고 했을 때 투명도가 0.0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히 불투명한 거잖아요. 반대죠. 트랜스퍼런시와 오페시티 스펠링은 오페시티 이렇게 씁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모델을 볼게요. 이건 뭐냐면 Hue Saturation Value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Hue Saturation Value는 이렇게 써요. Hue는 뭐냐면 색상이에요. 색상이 이렇게 원을 돕니다. 0에서 예를 들면 0에서 300 디그리로 표현하면 0에서 360도예요. 0에서 360도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죠. 교수님, 분명히 이쪽에는 자외선, 이쪽에는 적외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시광선. 그래서 모나파츠 노즈 빨이었는데요. 왜 이게 여기가 붙었나요? 설명했었죠? 왜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이쪽에 빨간색이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쪽 보라색으로 가면 빨간색 신호가 확 나오게 돼요. 이 그래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느낌으로는 이 보라색과 빨간색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직선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고리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색환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있는데 우리 눈에 센서가 레드 센서, 그린 센서, 블루 센서가 있는데
레드 센서, 그린 센서, 블루 센서 중에 제일 센서티브하게 신호가 여기 감도죠. 센서티비티가 있는데 센서티비티가 제일 큰 게 녹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왜 센서티비티가 그린이 더 높을까? 저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건 이래요. 봐요. 우리는 항상 초록색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요. 숲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살 때 우리가 몇십만 년 전에 인간이 태어나고 동물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초록색을 민감하게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초록색 숲속에 들어있는 초록색 무엇인가를 찾아. 찾는 걸 잘한다는 거 보잖아요. 빨간색이나 파란색보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록색 숲속에 들어있는 조금 더 덜 초록색인 어떤 열매를 찾거나 또는 조금 초록색으로 가려져 있는 초록색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 돼지를 찾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는 동물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초록색 숲에서 사는 동물은 초록색을 잘 구분하는 동물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만약에 처음에는 똑같이 레드, 그린, 블루를 센싱을 잘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초록색을 잘 보는 동물만 살아남고 다른 색깔을 잘 보는 동물들은 도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선택. 다윈의 자연선택.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리즈너블 하잖아. 진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숲에서 살고 그랬을 테니까. 만약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파란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휴 세츄레이션 밸류 휴 HSV는 다시요.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예요. 밸류 밝기입니다. 그러면 휴는 이렇게 색깔로 되고 360도로 표현되고요. 밸류는 까만색에서 흰색까지 0에서 우리 이제 이걸 스케일링해서 1.0이라고 합시다. 0에서 1.0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다 8비트 값을 어사인했다면 0은 0이고 1.0은 얼마겠어요? 255겠죠. 8비트로 우리가 8비트 인티저로 표현했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뭐냐면 어떤 색깔이 회색이냐 아니면 원색에 가깝냐. 원색에 가까우면 세츄레이션 1.0이고 세츄레이션 0이 되면 네, 거의 흰색 또는 이제 저쪽 인쇄로 가면 까만색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게 세츄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또 하나. 우리 눈은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눈은 밝기를 센싱하는 로드셀이 훨씬 많아요. 콘셀보다. 그러니까 색상보다는요. 밝기에 훨씬 더 민감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덴시티고요. 덴시티고 시각적인 신호를 나타내는 셀의 개수로 치면 그리고 신호의 세기로 치면 로드셀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 밸류가 있을 때 아까 RGB에는 어떻게 하는 걸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걸 컴퓨터에다 모델링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역 각각의 8비트 이렇게 어사인하면 24비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경우에 따라서 알파비트를 넣어서 불투명도를 표현하는데 8비트 그래서 24비트 컬러를 표현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한테 15비트밖에 없어요. 15비트밖에 표현 없는데 한 픽셀을 15비트로 표현하라. 그러면 방법 1, 5 하면 한 비트가 남잖아. 그럼 한 비트는 알파에다 줄까? 그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 비트가 남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여기다 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린에다 줄까요? 여러분, 내가 기말고사다 이렇게 냈어. 우리한테 한 픽셀을 16비트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나는 그린에다가 한 비트를 더 주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인간은 어디 갔어? 인간은 일반적으로 초록색에 대해서 더 센서티브하다. 따라서
초록색에다가 한 비트를 더 어사인하는 것이 그 사진을 표현, 사진이나 뭐 이런 영상을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의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Hue Saturation Value 모델로 만들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지금 Hue보다는 Hue나 Saturation보다는 Value에 더 민감하다며.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한테 16비트가 있어. 16비트가 있으면 어떻게 쓰는 게 옳다고요? 네. 밸류에다가 8비트를 주고요. 세츄레이션과 휴에 4비트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32비트가 있어요. 그러면 밸류에다가 16비트를 주고, 세츄레이션에 8비트, 휴에 8비트를 주는 게 맞습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활용한 모델이 YUV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Y는 뭐냐면 밸류 오어 루미넌스예요. 전체 밝기예요. 전체 밝기. 그러니까 RGB의 전체 밝기고요. 그 다음에 U는 뭐냐면 전체 B 빼기 전체 밝기예요. 그럼 이게 음수가 나오지 않나요? 네, 음수 양수를 바꾸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V는 뭐냐면 레드 빼기 밝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Y에다가는 예를 들면 16비트, U에다가는 8비트, V에다 8비트를 써놓으면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UV 모델을 쓰는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MPEG입니다. MPEG.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PEG 동영상은 색깔 모델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그와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YCRC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식은 이렇게 돼요. RGB를 이런 식으로 Y를 만든 다음에 B 빼기 Y 나누기 2 플러스 0.5 하거나 뭐 이런 식, 이 식에 의하면 뭐 1대, 이건 선형식이잖아요. 선형식이니까 1대1로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간단한 계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일단 색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색깔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까지 이렇게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주파수의 대역이 예를 들면 여기는 뭐 390, 400, 여기는 670, 이게 이제 나노미터라고 그랬죠? 그 나노미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으로 그려요. 환으로 그리는데, 이거를 XY 2차원 좌표에다 색을 이렇게 배치해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게 색 차트, CIE, 이게 표준화 기구예요. 국제색채기구라고 하는 표준화기구에서 만든 색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의 전체 영역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그런데 교수님 이상해요. 여기 색깔이 다, 전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모니터가 꽂혀서 그래요. 아시겠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지금 이 XY 스페이스에 있는, XY 스페이스에 있는 인간의 비전 레이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만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HDTV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HDTV에서는 요만큼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의미냐? 다 똑같이 그냥 초록색으로 표현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그 다이어그램에서 예를 들면 뭐 무슨 갤럭시 탭 10.1은 요만큼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패드 2는 이만큼 표현할 수 있고 아이패드 3는 좀더 표현할 수 있고 색상이 얼마나 어떤 디바이스를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쓰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계가 있는데 완전히 까만 걸 0.0이라고 하고 완전히 밝은 건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착시 효과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가 여기보다 더 밝아 보여요. 이거는 착시입니다. 착시. 주변에 의한 착시인데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과 이 색깔은 지금 똑같습니다. 1.0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이 까만색 종이에다 까만 잉크를 확 뿌렸어요. 까맣게 완전히 까맣게 뿌린 걸 0.0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잉크를 안 뿌린 걸 1.0이라고 하고 종이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네. 잉크를 10%만 뿌리고 20% 뿌리고 30% 뿌리고 40% 뿌리고 90%까지 뿌려봤어요. 그렇게 뿌려봤더니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려놓고 사람들한테 네가 생각할 때 0.5% 50% 그레이를 찾아봐 그랬더니 여기요 그러더래. 그러면 25% 그레이는 여기요, 75% 여기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걸 사람들한테 왜 그러지? 그러고 생각해갖고 다시 그 매핑을 시켜봤더니 이 위에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형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사람이 아니 이거는 거기는 그것은 아니지. 색깔이 점점 순차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는데?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 눈에 맞춰서 커렉션을 해줍니다. 커렉션을 해주는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A 인풋이 이렇게 있는데 인풋 곱하기 상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감마를 곱해요. 이 감마 값을 곱해서 승으로 감마승을 해요. 감마승을 하기 때문에 이 감마승을 하는 것식에 따라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커브를 고치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마 커렉션이라고 부른다. 감마 커렉션. 감마 커렉션을 하는데 감마 커렉션을 했더니 얘가 오리지널이 돼요. 이거 사진 되게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든 어떻게 뭘로 보든 동영상에 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이상한데? 진짜 사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편한데? 이게 진짜 사진 같은데? 눈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감마 커렉션입니다. 감마 커렉션은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허옇게 뜬 사진 만들어두고 감마 커렉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너무 콘트라스트가 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이미지인데 이 리니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감마 커렉션을 해주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명백하게 난 이 이미지가 눈에 편하잖아요. 진짜 이미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형이 아닌데 선형이 아닌 것처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감마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 커렉션이 된 RGB 색깔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sRGB라고 부르고 감마 커렉션이 안 된 오리지널 리니어 스케일의 RGB를 lRGB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색깔을 쓰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색깔을 쓸 거냐? 네, 전부 모든 색깔은 sRGB로 자동 컨버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씁니다. RGB 컬러는 모두 sRGB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웹GL도 마찬가지고 OpenGL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필요할 때는 특수한 처리를 해서 sRGB, lRGB를 컨버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눈의 해상도는 이렇게 됩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색상들을 표현하는데 색깔을 보는 데는 보십시오. 여기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색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쯤 가면은 맹점이라고 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 왼쪽 눈 블라인드 스팟, 오른쪽 눈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밝기가 밝아지고요. 그리고 디테일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우면 당연히 색상에 대한 정보들은 더 떨어집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색상에 대한 정보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눈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눈은
우리 눈에 밝기를 특히 밝기를 센싱하는 거는 절대값을 센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값을 센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눈은 밝기의 레벨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커브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커브에 맞춰줘야 되는 것을 감마 커렉션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눈은 우리 눈이 보고 여기를 보고 있다면 요 중심 요 부분에만 고해상도고 이쪽은 저해상도고 이쪽도 저해상도고 중간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눈은 네, 해상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밝기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델링해서 컴퓨터로 모델링해서 이렇게 쓰는데 보통 RGBA로 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뭐 HSV도 있고 YOV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딱 이것만 쓸 거예요. RGBA 8888. 그러면 제가 한번 포토샵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8비트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설명을 잠시 빠뜨려서 다시 하나 추가할게요. 여러분, 우리 눈이 Absolute Bond Relative가 밝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색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냐면요. 우리 이제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환경에서 빨간 빛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기구가 빨간 조명을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게 금색이냐 파란색이냐 옷이 무슨 색이냐 뭐 그거 얘기 막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 눈이요 자동으로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저 사람의 얼굴은 이 정도 색깔일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이걸 얼굴색으로 인식해요. 그럼 내가 파란색 조명을 얼굴에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이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에 조명을 예를 들면 빨간색 조명을 쳐볼게요. 빨간색 조명을 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얼굴이 빨갛는데 잠시 후에 뇌가 어떤 짓을 하냐면 빨간색 얼굴을 다시 하얀색, 그러니까 원래 얼굴색 이미지로 다시 바꿔서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밸런싱이라고 그래요. 화이트 밸런싱. 자동으로 우리 뇌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색상은 교수님 색상은 저 아까 그 RGB 커브에 의해서 그 색깔 딱 나오지 않나요? 네. 센싱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뇌에서 그걸 바꿔요. 상대적인 위치로. 아시겠죠? 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컬러 뎁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포토샵을 가져왔습니다. 포토샵으로 화면을 열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포토샵에서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미지 조정, 그다음에 포스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스터화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레벨 4단계. 잠깐만요. 포스터화 전에 이미지, 조정, 그다음에 포스터화 바로 앞에 한계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계값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0에서 128, 그러니까 128보다 낮은 거는 전부 까만색으로 하고 125보다 큰 거는 흰색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흑백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회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 값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40보다 큰 값은 전부 하얗게 하고 40보다 작은 값은 모두 까맣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걸 밝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걸 threshold라고 합니다. 한계값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취소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모드에서 다시 조정해서 예를 들면 포스터화라고 하는 걸 갈게요. 레벨을 쭉 늘려볼게요. 레벨을 255 레벨까지 썼다는 건 무슨냐면 한 칼라당 8비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으로 줄여볼게요. 128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교수님 모르겠는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죠? 똑같죠? 그럼 확 낮춰볼게요. 이렇게.
낮춰봤더니 레벨이 2래요. 레벨이 두개 있다는 거는 0하고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가 온, 오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레벨을 10개로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선이 생기죠. 경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7개라고 하면 우리가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3비트로, 한 색깔을 3비트로만 표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16비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16비트면 5비트니까 32단계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32단계까지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 네, 확인해보고,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예, 역시 그림자 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색깔을 한 픽셀당 레드, 그린, 블루를 5, 6, 5, 5, 5, 5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그림자진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그러니까 경계가 나타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데 빗댑스를 굉장히 많이 주면 당연히 디테일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8비트가 아니라 어? 왜 10비트는 아닌데요? 예. 10비트 하면 0에서 1024까지, 23까지 1024단계의 그레이 레벨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좋은 디지털 카메라는 한 색상을 10비트 또는 12비트로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찍습니다. 물론 JPEG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색상을 바꿔서 8비트로 바꾸지만 원본 이미지는 굉장히 높은 레벨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색깔의 히스토그램을 좀 보면, 히스토그램을 볼 수가 있나요? 히스토그램, 곡선.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취소할게요. 아까 지금 우리가 32단계로 바꿨죠? 32단계로 바꾼 걸 다시 원위치 시킨 다음에 이미지의 조정의 커브를 보면,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색상을 예를 들면 어둡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밝기입니다. 밝기. 그러니까 뭘한 거냐면 모든 픽셀 값에다가 0.5씩을 곱해요. 그럼 밝기가 0.5로 어두워지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전부 도해요. 0.5씩 도해요. 그럼 이렇게 허옇게 뜬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0.5씩 더한 건 아니다. 그치? 더하면 이 그래프가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되겠지. 그쵸? 그 밑에 부분에도 0.5씩 더하면 이렇게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까만 부분을 완전히 까맣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까맣게, 콘트라스트가 아주 높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밝은 이미지는 밝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면, 밝기, RGB 값을 곱하거나 더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쉐이더 랭귀지를 배울 때 이미지를 가져다가 색상을 이렇게 웹GL에서 바꾸는 것을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